학인들 노래잔치에 그냥 이렇게 잠시 저희 예, 우리 장강근 국회의원님이 오셨어요. 여기 7층에 행사 관계로 오셨다가 예, 인부인이라는 이름 엘리베이터에서 모시고 들어오셨네요. 잠깐 모셔볼게요. 자, 이 흥겹게 노래 부르시는 것 성년자치 하시는데 중간에 과객이 이게 방해돼서 죄송합니다. 지금 저 인부인 교수님 말씀대로 저는 요 7층에 이제 다른 행사에 올라가다가 다른 이름보다 인부인의 이름이 딱 저 붙어있길래 깜짝 놀라서 제가 올라왔습니다. 그런데 우리 인부인 선생님 그 저 노래 캠프가 이렇게 성대하고 전국적인 건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. 지는 동대문의 자랑이시고 동대문에서 제일 좋아하시는 우리 선생님으로만 제가 생각을 하고 또 노래만 이렇게 잘 가르치신 게 아니고 요새 몸매도 이뻐지시다. 그래서 수영 캠프를 또 열심히 나가시거든요, 보면. 아무쪼록 올해 두 번 큰 스님들도 안 계시는데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. 요새 뭐 지 정치인들은 어디 가서 의도 터지기 바쁩니다. 저는 다행히 요번에 이제 출마를 안 했기 때문에 좀 멀쩡하게 떨어져 나와 있습니다만은 뭐 이제 뭐 간첩 국회의원도 요번 때 보니까 탄생을 하고 그래서 아유 이번에 안 들어가긴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저도 이제 여당 사무총장도 하고 국회의원 세 번 하고 뭐 장관급 위원장도 했습니다만 좀 멀쩡하게 이렇게 떨어져서 보니까 참 제 정치인들이 반성할 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아무쪼록 오늘 좋은 성년회 되시고요. 이제 한 10일 채 안 남았습니다만은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는 또 365일에 새 희망찬 나를 아주 하얀 도화지 위에 새롭게 설계하시고 그리시는 신년 새 인사를 미리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쪼록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선생님 존경합니다. 네, 그럼 우리 장남근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의원님 감사합니다. 이렇게 또 귀하신 분이 또 잠깐 들리셔서 인사 말씀하시고 격려 주시고 해서 힘이 더욱 나는 것 같습니다. 자.